제가 새 옷을 샀어요. 기념으로 사진 하나 찍을까요? 하나, 둘, 셋, 치즈! 빠밤빠밤 브아 와 치즈버는 이렇게 생 얘가 플레인 초코는 이렇게 생겼습니다. 밑에 견과류 같은 게 붙어있어요. 자이언트라는 이름답게 큼직큼직해요. 오예 치즈만 한번 약간 시큼하고 요거트 느낌이 나기도 해요. 너무 맛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푹 떠서 와우 오 마이 갓니스 와우 이게 뭐야.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즈로 만들어진 사람이 나한테 선빵 날린 빡! 치즈 입에 빡! 어 치즈 주먹을 어 아 근데 빵이 조금만 더 부드러웠으면 좋았을 텐데. 그러면 초코본 한번 먹어볼게요. 누텔라 느낌이 납니다. 어 별론데? 어 별론데 진짜? 어, 시큼해. 이쪽 면만 보면 초코가 엄청 많은 것 같잖아요.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면을 아주 신경을 쓰고 크림치즈에다가 초코를 넣은 거라서 아 치즈는 치즈 본연의 맛일 때 좋았는데 플레인만 두 개를 넣으면 안 되나? 우유와 함께 먹으면 완전 꿀맛. 아 초코는 우유랑 같이 먹어도 별로야. 이마트 자이언트 치즈번 플레인과 초코의 평가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. 시큼하고 약간 목공용 풀 같기 때문에 이 크림치즈가 별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전 개인적으로 초코크림은 굉장히 불쾌했어요. 견과류는 느낄 수가 없었어요. 고소함을 기대하지 마. 빵이 조금 더 부드러운 빵이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은 있네요. 아 진짜 치즈만 두 개 있는 거 넣어주면 안 돼요? 아 초코 이거